2014 광주 비엔날레 관람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시는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에 걸맞게 기존의 관습과 질서에 저항하는 다양한 작품들로 채워졌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비엔날레 광장에 설치된 이 작품의 이름은 생긴 모양 그대로 난로입니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태우고 변형시킵니다.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오는 거대한 문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자본과 권력을 비판할 때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 눈 예술상을 수상한 이 영상 작품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에 가해지는 편견과 억압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할 수도 있고 변혁을 꾀하면서 또 자기를 이렇게 한번 불태우면서 뭔가 소생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니발의 퍼레이드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엉뚱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있는 군인들을 통해 군국주의와 공포 정치를 풍자합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 전시는 이처럼 낡은 관습과 제도에 대한 저항과 창조적인 파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뭐 역사적인 문제나 그리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신진 작가들과 중견 작가들의 조화도 올해 비엔날레의 볼거리입니다. 포트폴리오 공모를 통해 전시에 참여한 최운영 작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역설적으로 비판했고 광부 화가로 널리 알려진 황재영 작가는 막장에 고립돼 있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조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실제 크기로 재구성한 우르스 피셰를 비롯해 현대 미술계 스타들의 작품을 찾아보는 것도 이번 전시의 미학적 지향점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